3cm 대 20cm. 하나, 둘, 셋. 2m. 20m. 길고 굵은 굴끼리. 친동생이 유튜버를 한다는 거야. 모기새끼, 내연 모기새끼를 차가 잡으려고 했는데 예전부터 하라고 했었어. 사실은 동생이 안 한다는 거야. 저랑 다르고 관종이 아니니까 싫대. 근데 어떻게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한번 준비한 컨텐츠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라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넣었어요. 가자 가자 가자고.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인사. 안녕하세요, 나라 올라. 나라올라입니다. 이거를 진짜 계속 연습했다. 이거 오늘 하루종일 나라올라 나라올라 계속 그랬다니까. 가자 가자 가자고. 뭐야 랄랄랄라 해. 선생님 이거 이런 건데. 아 빨리 시키는거야. 아, 지금 만개 받았잖아. 100만원이야 미친새끼야. 아 짜증나 진짜. 10만원 줄게. 10만원 줄게.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자, 왜 유튜버가 어떻게 되려고 마음을 먹었나요? 내가 예전에 하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언니가 유튜브에서 하도 제 썰을 많이 풀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브라질리언 그 썰이든 내 노출을 너무 하는 거야. 나한테 묻지도 않고. 뭘 물어봐 가족인데. 이래가지고 내가 댓글에다가 이제 좀 그만해라. 좀 지켜줘라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는 거야. 내가 유튜브를 안 하는데. 내가 이 나라한테 말을 해줬어. 야 사람들이 너 구독했다 했더니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얼른 확인해봐 했더니 그러더니 오 진짜네 이래. 지 혼자 생각을 존나 했나 봐 그날. 자꾸 늘어만가는 구독자를 위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날 언니 나 유튜브 할까? 이런 거야. 내가 존나 웃겨가지고 미칠 안 한다며 했더니 구독자가 있잖아 자꾸 늘어. 어떡하지?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진짜 어이없죠? 네. 아니 관종은 아니야. 얘가 관... 아 관이다. 너 관종이다.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좋아하지. 난 이불 제끼고 이런 스타일이고 얘는 아 아니에요 안 나면 이불 덮고 약간 요런 스타일. 엄마 태몽이 집채만한 원숭이가 꽃핀을 꽂고 축구를 하는 거였어. 오히려 언니는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다녔대. 좀 반대였어. 어렸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 어릴 성격 때. 장난 아니었다 그랬잖아. 자라고 나선 성향이 반대가 됐고 맞아. 어렸을 때 나는 조용했어.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진짜 장난 아니라 그러니까 배로 발차기를 하는 거지 배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자다가 일로 튀어나오고 막 일로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아들이 진짜 있구나. 아들이구나. 내 뱃속에 아들이 있구나. 어, 아들 낳고 오겠다고. 근데 태몽에서 그 집채만한 원숭이가 막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엄마를 보더니 엄마랑 공을 이렇게 주고받았대. 축구공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공을 이렇게 던지더니 엄마한테 점점 맞아, 가까이 맞아. 오더래. 그러더니 털 많은 두 손 있지. 두 손으로 이렇게 원숭이가 엄마 얼굴을 감싼 거야. 감싼 거 이렇게. 근데 집채만한 원숭이니까 엄청 놀란 거지. 엄마 너무 어마 하고 놀래서 얼굴을 딱 봤는데 여기 이쁜 꽃핀을 꽂은 거지. 원숭이가 꽃핀 꽂고 있었대. 그게 그게 나야. 너무 신기한 거지. 축구를 할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이 나라 빨리 찾아오라는 거야. 내가 미치겠는 거야. 막 나라 친구들이나 전화도 하고 막 난리가 났지. 운동장에서 애들이 축구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래. 갔어. 갔는데 밤 8시인가 9시에 남자애 20명이랑 축구를 뛰는데 혼자 여잔데 등 존나 다 젖어가지고 있잖아. 미친 듯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와. 저 멀리서 뭐라고 앉았냐? 가라고. 가라고. 진짜. 내가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혼나 나와. 근데 이 나라가 아 왜? 아 왜? 이래. 너 뭐 하는 거야? 네. 아 축구 이래. 내가. 아니 지금 몇 시인데 너 엄마 엄청 화났어. 너 진짜 오면 엄마가 엄청 혼난다고 했어. 너 진짜 몽둥이 부러진다고. 얘 말하고 이제 가. 몽둥이 부러진다. 너 진짜. 갔어. 간 거야. 내가 그래서 난 어떡해. 이 나라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무에 앉아서 기다렸어. 근데 엄마 아빠는 난리가 난 거야. 유라가 없어졌다. 나라를 찾으러 갔는데 유라까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얘가 기다리려고 왔는데.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할 때부터 심상치 않게 보다가 얘는 그 길인 것 같다. 그래서 보낸 거야. 여자 축구가 전국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있는 데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가까운 데가 안양 삼성초등학교였던 거지. 그때부터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동생이랑 저랑. 되게 애틋했어. 나라를 이제 몇 달 만에 보고 잘 못 보고 이러니까 나라 온다고 하면 막 다 달려가고. 나랑 나랑 성향이 또 반대잖아. 그러니까 되게 잘 맞는단 말이야. 똑같았으면 어우 관종새끼 이러면서 아! 이러면 했겠지?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사춘기 때 방송문 쓰라고 몇 번 시켰지만 기억나. 마음속으로 대답했어. 너니? 그때 말고는 뭐 포기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축구하니까 약간 허벅지가 점점 근육이 붙더라고요. 못 끼겠더라고. 그때 한번 맞았는데 멍든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때 난 얘기인데
그랬지. 이 새끼 뭐 지금 뇌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 지구까지 쫓아간다. 뭐 땡가 먹고. 아 맞아. 그리고 언니 비트박스 내가 알려준 거다. 초딩이었거든. 비트박스에 꽂힌 거야. 맨날 옆에 누워줘. 미지랄. 누워줘. 스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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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그래서 아 닥치라고. 아 닥치라고 이러면 안 봐. 아 부스. 아 미지랄. 아 진짜 때리고 싶은 거야 진짜. 뭐라 하면은 저 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그만해. 네가 이겼잖아. 아, 너무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드려. 두루마리 휴지를 옷에 매달고 왔어. 오질라게 하는 거야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마스터가 돼가지고 막 노래까지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조금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방금 거 알려줘봐. 그래서 배웠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그거 이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배워서 지금 30년째 써먹고 있어요. 이것도 써먹고 있잖아. 야 너 한번 돌려줘라 여기다 해가지고. 저러지. 빠르게 텔레파시를 한번 할 건데 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해? 50? 50. 자매들은 뭐 집에 있으니까 서로 잘 알긴 하는데 나라랑 또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 바로 간다.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밀떡 대 쌀떡 하나 둘 셋 쌀떡. 박지성 대 손흥민 하나 둘 셋 손흥민. 날랄 대 돈 3,000원 3,000원 하나 둘 셋 날라롱. 여름 대 겨울 겨울. 하나 둘 셋 해줘. 아 너무 빨라. 빨리 해야 돼. 하나 둘 셋 해줘요. 아, 날랄 대 1조원 하나 둘 셋 1조원. 물냉 대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한번 해. 검은색 대 흰색 하나 둘 셋 흰색. 이강희 대 호야. 이강희는 우리 아빠입니다. 하나 둘 셋 호야. 호야. 야 개만도 못한 건 좀. 네가 아빠를 아니야, 해야지. 아빠. 그 새끼야 내가 호야를 했으면. 아빠. 엄마 대 호야. 하나 둘 셋 엄마. 이유라 대 아빠. 하나 둘 셋 이유라. 네가 아빠 하라니까. 아빠 방송 본다고. 알았다고. 랄랄 대 박영님. 박영님은 엄마입니다. 아 지금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박영님. 아빠 대 역사 편집. 아빠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써주는 걸로 하자.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그거에서 선택할게요. 머리 안 감는 남친 대 이 안 닦는 남친. 하나 둘 셋 머리 안 감는 남친. 야영 대 수학여행. 하나 둘 셋 야영. 엄마 대 아빠. 하나 둘 셋 엄마. 아빠! 잘했어. 왕찌찌 대 작은 찌찌. 하나 둘 셋 왕찌찌. 야외 대 실내. 하나 둘 셋 야외. 3cm 대 20cm. 하나 둘 셋 2m. 20m 길고 굵은 굴길이. 호텔 대 모텔. 호모텔. 발냄새 대 정수리 냄새. 하나 둘 셋 정수리 발냄새. 냄새. 발냄새 개 싫은데 썩었네. 아 정수리도 진짜 싫네. 너 정수리 냄새 심하잖아. 와 이 나라 그때 정수리 냄새 맡았다가 내가 때린 적 있어. 아 이러면서 정수리? 알싸하고 와 얼얼한 냄새 나는데 와 순간적으로 손으로 때린 적 있어. 3분 대 30분. 하나 둘 셋 300시간. A컵 대 I컵. 하나 둘 셋 Z컵. 한국에서 유명인데 미국에서 유명인. 하나 둘 셋 미국에서 유명인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이 나라로 살기 대 이랄랄로 살기. 하나 둘 셋 이랄랄로 살기. 이 나라로 살기. 너 이랄랄로 살기 이런 거 같아. 이 나라로 살기. 이 나라. 키스 아, 5분 대 뽀뽀 무제한. 하나 둘 셋 키스 5분 하고 그 다음을 진행. 안 맞네 진짜. 여러분들 그만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떤 부분이? 아니 그래도 맞는 부분도 처음에 혹시 진짜 친엄마가 아빠가 아니라고 조심한 적 있나요? 저는 꽤나 많았어요. 예. 그 친아버지 좀 찾아주세요. 왜죠? 글쎄요. 많이 괴로웠죠. 아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근데 오늘로써 친아버지가 따로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 주책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나 대체 죄송해요. 나 휴지 잠깐만 좀 빌려줄게. 아 저를 위해서 또 휴지를 입고 나와주셔가지고. 아 진짜 아주 오늘 그냥 최종 재밌겠네 아주 그냥. 네. 눈물 났어. 아주 시간이 뚝뚝 가버렸네.